네, 안녕하세요. 진이벅스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방제 방법도 친환경 방제 방법을 찾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친환경 방제 방법이 바로 미생물 또는 효소제입니다. 그중 최근 단연 방성균이 가장 인기 있는 미생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성균은 기름진 밭을 갈거나 깊은 산속에 낙엽을 파면 향기로운 흙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 바로 흙 속에 살고 있는 방성균이 내뿜고 있는 냄새입니다. 이 방성균은 토양의 식물체, 동물체, 하천 등지에 균사체나 포자로 존재하고 곰팡이의 균사처럼 실 모양으로 연결되어 번식하는 미생물입니다. 자, 이 방성균은 특히 토양 속 남분해성 유기물을 분해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미생물입니다. 특히 해충의 표피 및 알껍질의 82%를 차지하는 키틴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해충 방제 효과가 뛰어나고 강력한 항생물질을 분비하여 각종 진균류를 분해하고 해충 접근을 방지하는 효과 또한 아주 뛰어난 미생물입니다. 이러한 작용들을 통해 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과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하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 촉진 및 수확량도 20에서 30%까지 증대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방성균의 효과에 대해 최근 자료들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농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식물의 생장 촉진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죠. 방성균의 생장 촉진 효과는 토양 속 남분해성 유기물을 분해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해충이나 곰팡이균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그럼 생장 촉진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몇몇의 실험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 실험은 2021년 환경부 실험 자료입니다. 배추 유모에서 방성균을 처리한 처리구와 무처리구와의 성장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때 생중장의 차이가 방성균 처리구가 비처리구보다 2.4배 높았다고 설명합니다. 즉, 방성균 접종으로 2.4배의 생장 촉진 효과를 보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생장 촉진 효과가 이 정도면 방성균을 농사에 꼭 이용해 봐야겠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곰팡이균 방제 효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2021년 환경부 자료인데요. 자, 곰팡이균으로 발생되는 대표적 질병인 균액병의 억제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균액병 처리구에서 배추의 유모는 모두 말라 죽었으나 방성균 처리구에서는 모두 살아있고 대저구에 비해 성장도 2배 이상 촉진된 상태로 관찰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곰팡이균으로 발생되는 균액병, 마름병, 썩은병, 시드름병, 흰나무 무늬병, 입마름병, 잿빛곰팡이병, 궤양병 등 대부분의 질병에서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방성균은 곰팡이균으로부터 발생되는 질병에는 거의 저승사자와 다름없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다시 봐도 정말 대단하네요. 세 번째, 선충 방제 효과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토마토에서 증식된 뿌리옥 선충과 알을 수거하여 얼마나 선충 유충을 살충하고 선충 알의 부화를 막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유충에 대한 살충 효과를 살펴보시면요. 방성균 배양액을 10%로 처리해 처리한 후 48시간째 관찰하였을 때 방성균 처리구에서는 71%의 선충 방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충알은 약 54%의 부화 억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방성균은 단순히 선충만을 방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충의 표피세포와 선충알 껍질의 키틴질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선충의 살충과 부화 억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방성균은 이렇게 생장 촉진과 진균류의 살균뿐만 아니라 선충 살균까지 아주 효과적인 미생물입니다. 그럼
이런 효과적인 방성균을 농사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성균을 직접 배양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시중에 방성균 제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방성균을 직접 배양하는 방법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방성균 배양 톡밥 만드는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네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방성균 배양과 방성균 배양 톡밥이 있습니다. 방성균 배양의 경우 500ml에 15,000원에서 25,000원 내외로 방성균 수는 그램당 10에 6승 정도입니다. 자, 방성균 배양 부속 톡밥의 경우에는 한 포당 35리터 15,000원으로 방성균 수는 그램당 3.8 곱하기 10에 8승입니다. 방성균 배양 톡밥은 액비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방성균 배양액 만드는 방법 영상도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용들을 검토해 보시고 상황에 맞게 방성균을 잘 사용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토양 미생물인 방성균은 토양과 같이 섞어 주었을 때그 효과가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작물의 시기 전 토양에 잘 섞어 주시면 식물의 성장과 각종 질병의 예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성균을 이용하셔서 흙냄새 진한 건강한 농사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진이벅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